하나로 다 된다고요? 표지 하나로 다 된다고 끝났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 이 책은 표정수의 백서인데요. 9월 11일에 발간돼가지고 이미 3개월 경과되도록 지금 교문고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스24나 알라딘에서 팔고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이 아시다시피 편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입니다. 여기 부장됐다는 내용이 이미 작년 12월 18일 날 문서화되어가지고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 내용 그대로 개표소 개표 방송과 관계없이 방송에 전달됨으로써 공표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가버렸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충격 증거 있어요? 네, 충격 증거가 그것이고, 또 아울러서 여기 주범 김능환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김무성 새누리 선대총괄본부장, 이 주범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만으로서 모든 국민들은 부정선거가 확정지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지 그대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 주범에 해당되는 김능환, 원세훈, 김무성으로부터 명예훼손 고발 고소를 들었는데 일체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서 끝난 것이고 더 이상 입장한다는 것은 이 내용을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이미 확정됐습니다. 네. 네. 이 내부 공문서로 했다고 얘기도 네. 제가 하시다 보니까. 공문서에서 이미 전산상 안에 들어가서 다 됐습니다. 네. 안에. 그렇습니다. 네. 선관위 내부 공문서로 네.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불교, 개신교, 종교인들,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시국선언, 박근혜 퇴진 옆에 종북몰이 중단. 지금 밖에서는 할빈당이 분명히 뭐 안 봐도 아는데 네 종북몰이를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뭐 종교인들 뭐 북으로 가라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도 엄청 많이 오시네. 스님도 오셨어요. 아, 잠시 후 2시부터 시국선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녀님들이랑 스님들 선전위원이 앞쪽 앉아주실 겁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요. 그 자리는 기자단이고요. 3위까지는 앞쪽 앉아주시고요. 광주 유권서도 왔습니다. 예, 참사원과 싸우신 조성구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선거 백서를 시국미사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걸 지금 전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충격 증거 그래서 이미 12월 18일 개표 결과 조작이 선관위 전산 서버에 돼 있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공표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간 거. 공표도 그러니까 개표하고 있는데 개표 방송 나간 거죠. 그러니까 득표율도 18일 날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득표율 미리 조작하고 그거를 가지고
개표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관위 내부 공문서 그리고 그 조달청 공문서 개표 상황표를 분석을 한 것이 이게 부정선거 백서예요. 그러니까는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지금 고소를 하고 뭐 책을 못 팔게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기각이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선관위는 자기네 공문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지금 유권서 광주 유권서 분들 조성구 선생님 네. 네. 한 말씀 뭐 일본에까지서 일본에서도 버림을 받았다는 그들은 무엇이고 그 일본 언론에서 보니까 네.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그 이명박 그 전임 대통령의 그 이번 부정선거는 네. 그 사전에 협작한 거다 협작한 네. 거다 저기 신문 그 발표 났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참 공국에서도 버림을 받은 그들이라고 그들 뭐 항상 일본의 그 우정이고 자기 조국과까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일본에서 그런 언론의 발표가 있는 거 보면 참 마음이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거 되게 아픈 거죠, 그죠? 네. 여기 있는 5대 종단 대표들이 앉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부님도 오시고 많은 많으시다. 사람들이 계속 오시고 있습니다. 회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함께 구호를 내실 텐데 그 부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불법 대선기 국정원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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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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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놀이 국민분열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그렇게 앉으셔도 되고 이러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뒤로. 조금만 더. 예, 됐습니다. 예, 저희,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모든 청년들께서는, 15회 촛불문화제와, 5개 종단 15회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지역 5개 종단 종지회인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15선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도 찍고!